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부정선거를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동하고 계시면은 좀 이렇게 공유를 시키셔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대역죄를 발생한 겁니다. 대역죄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이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이 범죄는. 이렇게 이 조슈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가 추적하는 거는 도대체 뭐 뇌물 좀 먹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종류의 범죄니까. 예. 살인보다 훨씬 더 극악한 그런, 살인은 한 사람의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얘는 뭐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공유해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조작 방법을 한번 공개를 해보는데, 어떤 식으로 전체의 그 플로차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가시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드린 자료를 이제 천천히 보시면서 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가 4.15 부정선거 흐름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나가는 대로 그렇게 하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4.15 부정선거 흐름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체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재검표에서도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까지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전체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것은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 순서대로 지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이제 개표장, 그리고 임시사무소, 비밀공장,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한 박자로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은 1차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1차 조작은, 네. 보시면은 이 덩어리가 세 개인데, 왼쪽 덩어리, 중간 덩어리, 그다음에 오른쪽 덩어리 세 개인데, 왼쪽 덩어리 한 부분을 A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A 지역. 네. 동시에 진행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공각사님께서도 요즘 이제 자주 쓰시는 용어 중에 1차 조작, 2차 조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제일 왼쪽에,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파트는 1차 조작 단계로서 좀 사전 준비하는, 예. 1차 조작의 1단계,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1차 조작의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증거 보존을 했다든지 선거 무효 소송이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조작,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정리정돈을 잘 하니까 조슈아님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이 4.15 부정선거 흐름도가 정말 아주 명쾌하게 4.15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기 때문에, 방송 마치시게 나면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주변에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덩어리입니다. 세 가지 덩어리인데, 가장 좌측이 예를 들면은 1차 조작의 전반부, 그 다음에 중간이 1차 조작의 후반부입니다. 그게 바로 4.15 총선 당선자 발표 이전에 두 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을 2차 조작, 그러니까 왼쪽에 두 개를 1차 조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2차 조작,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실랍니까? 아니면은 이걸 좀 더 설명을 하실랍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상세 설명을 할 건데요. 예. 상세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이 흐름도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총 정리를 하게 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조작에 있는 전반부, 그러니까 이제 사전 준비 단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표장, 제가 오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투표장입니다. 투표장. 예. 네.
투표장이고요. 투표장, 예, 예, 투표장, 임시사무소, 그리고 임시사무소, 비밀공장. 예, 비밀공장. 요 부분, 요 파트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요게 이런데 1차 조작의 전반부입니다. 1차 조작의 전반부. 요거는 개표장이 아니고 투표장인데, 투표장. 사전투표장. 사전투표장이라고 보시면 낫겠네, 그죠? 네, 사전투표장.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이제 넘겨보시면, 재미있는 사진이 나오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지난 그 보궐선거 때 시민 감시단이 사전투표 인원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떤 분이 앉으셔가지고, 지금 그 인원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이번에 클린 선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각종 시민단체 분들께서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원 파악을 다 했는데요. 사전투표소 지역 지역마다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예방이 되겠지만 이것이 이런 사례도 아실 겁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설치를 못하게 했고요. CCTV가 설치된 그 지역에서도 이걸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제 내부 촬영을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표함에 몇 명이 투표를 넣는지, 누가 실제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그것만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데, 원래 이 투표 용지에 누가 어떤 후보를 찍는지, 요 부분은 이제 촬영 금지가 맞습니다. 예. 선거법상. 그렇지만 그 투표 장소, 사전투표 장소를 촬영하는 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한 판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내부를 절대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밖에서 힘들게 개수를 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참고적인 내용이고요. 밖에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인원이 안 맞다, 인원이 안 맞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비밀 공장 예. 에 관련된 어떤 그 추정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하면 되겠지라는 그 유튜버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조사를 하셨는데 쓰레기장 물류창고의 쓰레기장에서 이런 그 봉인지라든지 이런 도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초반에 이런 게 나와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도 제가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자료들이 분명히 이제 비밀공장의 증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정상적인 그 투표가 진행되는 곳 이외에 다른 곳에서 투표 용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비밀공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로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면은,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로 가기 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조슈아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사전투표장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모처에서 이 전용해선을 이용한 그런 비밀공장이 있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악청사입니다. 관악청사에서 발견된, 관악청사에서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저기 미디어A를 비롯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문건들 중에, 많은 문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관위 임시사무소에 관련된 문건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전국에 개수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많은 개수의 그 선관위 근처에 그각 지역 선관위 근처에 그 정확한 그 용도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임시사무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건은 이제 정확하게는 그러한 임시사무소가 있는데 임시사무소에 인터넷 전용 회선 아 전용 회선입니다. 선관위 전용 회선을 연결을 해달라는 어떤 그 요청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KT로 보내는 거고요. 이 임시사무소에는 선관위 서버와 연결이 돼서 어떤 선거와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이건 추정이 아니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문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에서는 분명하게 인터넷 망 1회, 그리고 선관위의 직접 전용선 1회, 그리고 라우터를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문건에 정리가 돼 있는데 맞죠? 아닙니다. 이 문건상에는, 예. 문건상에서는 선관위 전용선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용선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문건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 인터넷 회선을 따로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예. 전용선뿐만 아니라 인터넷 회선도 같이 설치된 것으로 저는 이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보시죠. 강동구 임시사무소가 나오는데, 그때 9개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게 전국에 설치된 임시사무소 가운데 일부인 9개 정도만 이제 밝혀진 거죠. 네, 그 임시사무소가 전국에 많이 설치가 돼 있을 것으로 이제 그 예상을 했는데요. 예. 우리가 확인된 것만 해도 9개였습니다. 확인한 것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쓰레기 더미 중에서 조각을 짜맞춰서 나왔던 것이 9개였고 더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현장을 직접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9개 중에서 2군데 정도를 갖고 그중에 한 군데인데. 이렇게 널찍한 공간에 이미 그 선거가 그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한참 이후이기 때문에 싹다 비워지고 다시 임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어떠한 모종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때까지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시사무소도 거의 그 사전투표소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 거의 같이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운영은 동시에, 분명히 동시에 됐고요. 심지어 여기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예. 2월 말 혹은 3월 달, 이렇게 한참 전에, 한달 이전에 설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개표가 진행된 이후, 그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바로 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날짜가 돼 있습니다. 가만 이게, 보시죠. 어떠한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하. 직접 선거를 이제 개표하는 진행 상황까지, 그 상황 이후에까지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 그런 역할로는 보여졌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네요. 여기가 사용 기간이 4월 17일 금요일까지 사용을 하고 바로 딱 맞췄네요. 그죠? 2월 17일부터.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용선 VPN 라우터 인터넷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계시죠.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틀간 진행된 그런 사전투표소입니다. 이게 사전투표소. 1차 조작일은 사전투표소에서 동시에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임시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비밀공장입니다. 이세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임시사무소와 비밀공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 도표는, 공병호 TV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제가, 공병호 TV에 출연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전용선만 설치가 된다면, 일단은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용선과 함께,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가 같이 물려지면, 전용선하고 발급기가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선에 발급기가 같이 몰려 있다면 여기 임시사무소에서도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뽑을 수 있다. 대신 어떤 그 개인 신분 인증 같은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신분 인증 단계는 뭐 얼마든지 프로그램으로 그 단계를 뛰어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을 만지는 사람은 다할줄 아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용선이 상당히 조심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시사무소에 대한 어떠한 정보 공개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돼서 상당히 우려스러웠으면서
제가 그때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용선 이외에 다른 인터넷 회선, 우리가 지금 가정집이나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인터넷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터넷이 만약에 설치가 되었다면 이두 개를 묶는, 연결시키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VPN도 있고요. 라우터도 있습니다. 라우터에서 이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두 개를 묶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 전국에 어디든지 혹은 전 세계에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면 이 전용선으로 우회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신 어떤 분께서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 제보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KT에서 일을 직접 하시는 분이고요. KT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선관이랑 이제 그 같이 업무 진행을 하다가 전용선 설치하고 인터넷 회선도 설치를 분명히 했다. 두 개씩 설치를 다 하더라. 그 이상의 어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회선을 일반적인 인터넷 회선을 따로 해서 두 회선 전용선과 인터넷을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인터넷선과 그 다음에 전용선이 있고 라우터가 있으면은 그냥 굳이 그냥 한국 내가 아닌 어떤 곳에서든지 다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시사무소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전투표를 하는 당시에 딱 들어가 봤더니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친다면 그러면 거기에선 조작이 안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인터넷 장비 중에 면밀히 살펴봤을 때 라우터라든지 이제 VPN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거대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전용선이 있어야지만 투표용지가 나오는데 이 현장에 임시사무소 현장에 그 전용선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VPN이나 라우터 장비가 있다고 치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전국에 어디,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이걸 똑같이 그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동사무소와 똑같이 이걸 이제 프린트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프린트를 할수 있는 그 상태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4.15 총선 당시에 이 종류의 선관위의 그런 그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의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런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모두 다 열어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라우트 기능이 있을 때 그런 종류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열어줄 때 이런 작업들이 다 가능한 거죠. 아,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당연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인터넷 할 때, 어떤 서비스를 할 때, 홈쇼핑을 할 때나 인터넷 검색을 할 때나 항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을 했으면 언제 사용을 했고 몇시몇 분에 로그인 했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로그에 서버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확인을 하면 될 일인데 그게 바로 서버 포렌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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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포렌식은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도 이제 많이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인지 훼손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임시 공장에서 제조된 위조 투표지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투표함에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그 가정을 하는 거죠. 그 가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비밀 공장에서 그러면 임시 사무소를 거쳐서 전용선을 뭐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쓸수 있다.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를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뭐 비밀 공장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아무도 의심이 되지 않는 곳에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인터넷만 되면 되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뽑았다. 그러면 이 투표용지를 서버에는 그 사전투표가 다 옳게 추가가 됐겠지만
실제 실물 그 투표 화면은 안 들어갔으니까 이 그 비밀 공장에서 만든 그 투표용지를 그 결국은 투표지 분류기가 돌아가기 그 전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넣어야 되는데 이 봉인지가 사인이 안 맞는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인이 맞지 않는 봉인지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가 마친 다음에 위조된 그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강한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사인이 다르다라는 의미는 재미있게도 이 봉인지에 사인을 본인이 하고 그리고 개표를 할 때 본인이 자기 본인 사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투표 현장에서 봉인을 한 사람과 개표 현장에서 개표를 그 봉인을 뜯을 때 확인하는 사람이 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청하는 그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찍은 것을 자기가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을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개표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이 봉인을 뜯는 것을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이걸 이 봉인지의 사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 촬영도 강하게 제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됐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한번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 1차 조작의 전반부.